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절염을 앓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암하고 우울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이 관절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알고 보니까 어떤 약이야? 면역 억제제야. 근데 이제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병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수년 동안 무슨 약을 먹고 있었어?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었어. 응. 그러니까 나중에는 관절염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렸어. 그렇죠. 여러분, 현대 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알레르기 환자가 와서 이제 기관지 천식으로 오면 저 천식약을 처방해 주면 천식약은요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천식약을 좀 먹다 보면 혈압이 자꾸 올라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혈압약을 또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럼 혈압약은 천식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천식약을 올려야 돼. 천식약을 올리면 혈압은 더 악화돼. 혈압약을 더 올려야 돼.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희한한 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약, 감기약. 그러면 감기는 왜 걸리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려요. 막 춥게 한 2시간 춥게 있었다. 그럼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감기약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면 열이 나요. 그러면 열만 떨어뜨리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약 먹어요? 해열. 그리고 감기 걸리면 또 쑤셔요. 그러면 쑤시니까 아프다. 해열 진통제가 감기약이에요. 그 해열 진통제나 해열제나 다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렸는데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감기가 잘 낫겠어 안 낫겠어. 그래서 일주일만 푹 쉬어주면 낫는 감기가 한 달, 두 달을 가요. 요즘. 그러면 열은 왜 나냐, 여러분? 그거를 연구해봐야 돼요. 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또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왜 열을 나냐? 왜 열 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열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우리 감기 바이러스가 들으면 우리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려고. 왜? 여러분, 적정 체온이 올라가면, 적정 체온이 내려가도 생기가 잘 오지 않아서 컨디션이 나빠지듯이. 적정 체온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도 컨디션이 나빠져요. 왜? 적정 체온이 아니니까. 37도 이상 올라가면 생기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그 T세포 속에 열을 올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물질을
파이렉신이라고 불러요. 파이렉신 또는 파이로젠. 파이로젠. 이라는 물질이 생기면 열이 올라가요. 왜 열 올려요?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빌빌하도록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빌빌할 때 감기 바이러스를 덮쳐서 죽이려고. 그런데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래네? 그래서 해열제를 먹어. 그럼 열이 떨어지면 누가 대박이게? 네, 바이러스가 대박나고 T세포는 이놈 감기약 때문에 또 괴롭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 이게 뭐라 그럴까? 합법적. 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합법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현대 의학에는 이런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란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잠깐 동안 하는 거지.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예,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항암제가 그런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우울증 약도 마찬가지. 자가면역성 질병, 관절염 치료약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도대체 내가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은, 아,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의사를 굉장히 알아줘요. 그래서, I'm a doctor. 그럼 doctor란 말이 의사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박사란 말이 아니고, doctor. Oh, you're a doctor. 맞죠? 아, 의사를 그럼 벌써, 인상이 바뀌고 아주, 존중해주고. 그런데, 내가 나를 의사로서 이렇게 볼 때, 의사로서 해야 될 거 하나, 해요, 안 해요? 뭐 맨날 혈압약 주고, 전신약 주고, 혈압약 주면 전신 나빠지고, 전신 나빠지면 전신약 주고, 전신약 주면 혈압 나빠지고, 혈압 나빠지면 혈압. 이게 할 짓이 아니야. 전 도대체, 이런 거는 난 못해. 그래서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제 자신부터 그랬거든요. 제 자신에게 옛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예, 병이 15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첫째,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종합병이어서 무슨 병이냐? 머리부터는 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야. 30대인데,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나면요, 이, 물이 안 빠져. 왜?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 물 내려가는 데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머리 빗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30대 머리 빠지는 청년들 많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자 꺼지죠. 그런데 여러분 활성산소 배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맨날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요. 왜 맨날 생산이 돼요? 활성산소가?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태울 때? 탄수화물.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맨날 그 탄수화물, 당분을 태워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 태우는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되니까 그 활성산소가 계속 생산되니까 계속 늙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사실은 활성산소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를 죽이니까 세포가 자꾸 죽으니까 점점 노화가 되지. 알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때려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자꾸 병이 생기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줄여. 그 본래 한 정상적으로는 한 300개나 돼야 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줄어요. 줄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00개, 150개, 120개 이렇게 줄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기운이 없어. 다리는 이렇게 굵고 뭐 팔은 이렇게 굵고 기운이 없어.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내는데? 힘, 에너지를 생산해. 근데 점점 기운이 없어져. 기운이 없어지면 자꾸 뭘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저만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어진 건데.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이 아침부터 스트레칭에다가, 이제 하루에 꽉꽉 규칙적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지나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20개였다면, 180개, 200개로 뛰어 올라요. 이런 글들을,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운동하면 그것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뭐예요? 꼭 필요한, 뭐? 기본 여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예?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ATP. 그래서 ATP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그것도 ATP도 부족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줄어지면 점점 맨날 피곤한 사람이 돼. 덩치는 이런데 맨날 피곤해. 운동하기 싫어. 자, 여기서 나도 운동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만 하면 뭐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으면 힘이 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이게 의사들한테 가면 뭘 먹으면 힘 나냐? 그러면 의사들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돌팔이들은 어떻게?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한 봉지에 20만 원인데. 이래서 쓸데없이 돈만 쓰고, 살만 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운동을 하면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마라톤 선수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시간을 어떻게 해? 2시간을 전속력으로 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꾸준히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마라톤 선수들은 한 500개, 6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마라톤 선수가 교통사고 났다. 척추뼈가 부러졌다. 전신 기부술을 해야 됐다. 운동 뭐 꼼짝도 못하고 뭐예요. 한두 달, 석달 누워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근육도 쫙 빠지면서 뭐가 빠져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냥 100개, 뭐 80개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뛸 수 없죠, 뭐. 없고 맨날 피곤해. 그렇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천만의 말씀.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80개부터 90개, 100개, 120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지 않으면 끝난 거야. 어떤 병이 끝난 상태는 도전 포기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도전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재생하고 다시 줄어들었던 미토콘드리아도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부족했던 세포의 수도 다시 증가하고 모든 것이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그런데 생기를 받기 위해서 그 기본 여건, 그거 중에 하나가 운동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면 된다고. 예.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운동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그게 갑돌이 갑순이야. 마음뿐이야. 마음뿐이래요. 그잖아. 그래서 그 갑돌이 갑순이 노래가 심각한 노래야. 사람, 진짜, 못난 놈들, 못난 년이야. 그래놓고, 뭐, 달 보고 울었대요. 무슨 꼬라지 그래? 그게 왜 그래? 도전을 안 하면 그렇게. 도전. 네. 저 우리 집 사람 만났을 때 마음뿐이면 뭐해요? 마음뿐. 참 그때 그 이현숙 씨 참 이뻤는데. 네. 그 여자 보고 도전하라 그랬으면 또 웃잖아요. 네. 여자는 주로 도전을 기다리는 쪽인데. 그렇죠. 그래서 나이 차는, 응? 19살이야. 도전하기 좀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그, 얼굴에 철판 깔았죠, 뭐. 철판 깔고, 도전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더니 요 맹랑한 것이 저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박! 그래가지고 후닥닥 했어요. 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것이 예상됐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반대, 저래서 반대, 뭐. 그러니까 우리 처가에서 다 반대. 저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다 반대. 근데, 우리 장모님 중립이고, 우리 장인어른 절대 반대.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형제 다 반대. 근데 우리 처제 하나가 좋아. 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러나 압도적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야죠. 나는 죽어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 먹었어. 죽어도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 여자를 마누라로 가진 그 행복. 죽어도. 그 죽어도 한다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죽을 지경이야.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재밌어요. 그게 왜? 야,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제 전처는 말 잘 듣는 여자예요. 아, 뭐, 자기 의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로 원했거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 뉴스타트를 하고 이제 완전히 뭐 하나님에게 빠졌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되니까 전처는 감당을 못했다고요. 그걸 갑자기 뉴스타트 한다고. 그래서 그 뭐 수영장 있고 바다 보이고 막. 그 화려하게 살던 곳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뉴스타트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너무너무 여자로서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면 뭐 벤츠를 두 대나 굴리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거기서는 월급이 한 달에 70만 원이야. 그래서 70만 원 받고 설거지도 하고, 그럼 거기는 의사나 뭐 정서부나 다 월급 똑같아, 70만 원씩이야. 그래서, 그러니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저야 뭐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봤으니까, 뭐, 70만원, 100만원이, 뭐,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내가 갈 길을 찾았다. 내가 살아야 될 길이 이 길이다. 그러나, 여자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한테 빠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럼 억지로 빠지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도 없고, 그게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거는. 그래서 뭐, 저는 다음에 결혼하면, 하나님, 확실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확실하게, 뉴스타트를 믿고 확실하게 따라올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걸렸어.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너무너무 동조하시네. 목사님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전 부인을 제가 잘 알거든. 목사님 전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 심각한 자가 면역성 질병. 그래가지고 영국에 그 아주 권위 있는 병원, 그다음 미국서도 그 방면에 권위 있는 병원, 다 두 대학 병원에서 다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다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하여튼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놔버렸어요. 자,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사이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전하면요. 도전 일단 해보면,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했느냐? 왜 그게 그렇게 어렵게 보였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배운 그,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그 영적 에너지는 뇌로 들어와서 뭐를 변화시켜요?
뇌파를 변화시켜. 뇌파를 변화시키면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게 다 변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 생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얘가 지금 4살짜리예요. 이락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누나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 그 요 꼬마는 해필이면 화장실에 갔다가 살아난 거야. 다 죽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가서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슬프고 엄마 죽은 거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전자 다 꺼질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다 꺼져서 이제 우리를 잠을 잘 오게 하는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그러냐면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도 꺼졌죠. 엔돌핀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졌죠. 자, 그다음에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졌죠. 잠을 못 자는 거야, 꼬마가. 그런데 이 꼬마가 여러분 영감이 떠오른 거야. 영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서 분필을 갖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뭐를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어. 이게 엄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신발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옷 버릴까봐 신발 딱 벗고 엄마 가슴에 안겼어. 그래서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안겼어. 그때 엄마가 이런 자장가를 불러주셨지. 이런 거를 뭐요? 상상을 하는 그러니 우리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했어. 엄마는 죽었어도 엄마가 해준 사랑은 어떻게? 사랑은 영이에요. 그 영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셨어.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영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동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과거로 뒤돌아보면 어두운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한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보세요. 얘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이상구 박사 강의도 못 알아들어 얘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줘요? 이런 생각,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이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암과 우울증은 특히 이 상상 또는 그 자가 면역성 질병도 옛날에 그 특히 암 말기 환자들에게 적극적 상상요법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암 환자. 그런데 그 이제 자기가 몸 속에서 T 세포가 잠자다가 깨어나서 암세포 쪽을 찾아가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자기 암세포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12명의 암 환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해봤더니요. 일주일 만에 면역력이 팍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주째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3주째 하니까 효과가 없어.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상을 하면 나중에 지겨워져요. 그러나 뉴 스타트는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 다른 강의를 매 시간마다, 그렇죠? 강의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그 강의의 주제는 똑같잖아요. 그 주제는 똑같은 생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음식도 사실 음식 먹으면 영양가는 다 똑같아요. 같지만은 요리 방법이 다르면 이게 다 다른 음식이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 그렇지 내 암이 낫게 되고 이렇게 자꾸 상상이 돼야 돼. 그럼 그거는 지겨운 상상이에요.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흥미로운 상상이야. 그래서 지겨워지면 그거는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자, 유전자는 우리의 내면의 환경, 마음의 환경에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배워서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T세포 또는 뭐, 오미크론, 무슨 뭐, 코로나, 뭐, 이런 독감 바이러스, 뭐,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물질을, 그 물질들을 우리가 면역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 물질은 사실상 이게 파괴 물질이에요.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뭐도 파괴해요? 암세포도 파괴해서 죽이고. 이 파괴력을 가진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돼.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나의 관절을 공격하면 그게 이제 관절염이에요.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 예. 그게 우리의 눈을 공격하면 예. 녹내장. 망막박리증, 이 머리털을 공격하면, 제 15가지 병 얘기하다가 3000보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관절염이 있었고, 기관지 전식이 있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고, 만성 소화불량이 있었고,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고, 이제 관절염이죠. 거기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아주 심한, 변비, 거기다가 또 때때로 설사, 그 다음에 발에는 뭐요? 무좀, 치질까지. 그러니까 15가지야. 네. 그거를 각각 약을 먹으니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약을 먹는 이상구라는 의사는 다 알아요. 이 약으로 내 병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 먹어요.
그래, 얼마나 한심해? 이 많은 약을 이 여러 가지 15가지나 되는 병을 안고 같이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참 한심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뉴 스타트를 만난 거야, 생기. 그 지금은 15가지 병 중에 하나도 남아 있는 병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아주 신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 근데 자가면역 성질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T세포에 성질이 변해버려. 왜 성질이 변, T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것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나 공격하고, 바이러스나 공격해가지고, 나의 면역력을, 잘 유지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사명을 띈 것이 T세포인데, 그 T세포가 하나님이 정해준 사명 말고 엉뚱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해.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나의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이 되고 망막박리증이 되고 황반변성이 되고, 머리 목은 머리털을 공격하면 탈모증이 되고,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이래서 이 변질된 T세포, 나를 공격하도록 희한하게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이 T세포가 나를 많은 부위를 공격해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다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은 이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진선미,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 바로 생기, 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예요? 사기, 진선미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분노, 증오, 이런 두려움, 불안, 걱정,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병은 어떤 유형의 성격, 어떤 유형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보호하게 돼 있는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했을까요? 이 자가 면역병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자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남자들도 내성적인 남자들이 잘 걸리는 병이에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착하다는 평판을 받는 여성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 특히 여성들은 주위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 어떻게 극도로 예민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착하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으면 그 착한다는 평판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 집에 너무너무 새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착한 여자야.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착할 수가 없는 거라.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착한 여자들은, 여자친구들끼리 만나면 막 시어머니 욕을 마음대로 해. 근데 이제 착한 애는 안 착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니네 시어머니는 어때? 어,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으셔. 이렇게 살아가려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예. 그러면 자꾸만, 야, 산다는 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착한 것만 남들에게 보이고, 안 착한 거는 꽁꽁 뭐예요? 숨겨놓고. 그래서, 여러분. 네, 뭐, 착하고 안 착해서 상관없어. 막 하고 싶은 말 뭐예요? 탁탁 하고, 그런 사람은 잘 안 걸려요. 작으면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고, 막, 그 화나면 막, 빠바바! 하고 막, 근데, 그런 또 성질 급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막, 마음대로 다, 막, 고함을 치고, 막, 다 해버린 사람은 또, 이 자가 면역이나 암 같은 병에는 잘안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냐면, 화끈한 병에 걸려. 왜, 막, 뇌에 막 혈관이 콱 터져가지고, 콱 픽 쓰러져서, 막, 심장, 콱! 하고, 뭐, 갑자기! 그래서 막 화끈하게 병들고 뭐 죽을 때도 화끈하게 죽고 그래요. 화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맨날 그게 암이야. 그래서 암 환자들은 성격이 거의 물론 예외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다 완벽주의자들입니다. 네. 왜? 자기가 하는 일에 흠이 발견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무슨, 뭐, 세금을 낼 게 있는데, 그거를 자꾸 바빠서 못 내고, 뭐, 이따 맨날 그렇게 굴려. 그래도 뭐 이제 세금 보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게 전 제일 싫어요. 막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누구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세금 보고를 하는 미국은 또 회계사들이 다 해줘야 돼. 그 이제 회계사한테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다 보내야 되고 또 그럼 회계사가 또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따지고 막 아이고 막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는 세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다. 근데 내 주위에 같이 나하고 일하는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 전부, 뭐, 대부분이 뭐예요? 적당주의네. 그 적당히 처리해 놓은 거를 전부 내가 다 뭐예요? 뒤집어 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아직 암을 안 걸렸기 때문에, 별로 안 착한 축에 속하는구나. 자,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죽도록 싫어해.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강해요. 어떤 일을 누가 맡겼으면, 근데 이 세상은 다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예.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암 성격, 이 자가 면역 성격들은 자연히 정신적인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죠. 자,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좀 일부러라도 어떻게 노래도 부르고 웃고 이렇게 뉴스타트적으로 살아가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밝게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착한 여성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휴, 죽어버렸으면 편하겠지. 이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 죽고 싶다, 그냥. 그래서 그 죽고 싶다가 계속되면, 여러분, 그 뜻이,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넣어준 것은, 그것은 악한 영이에요. 진선미의 영이 아니야. 아. 근데 그 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면, 아, 죽으면 다 편하겠지. 그래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면, T세포 유전자들이 그 생체 전자파로 죽고 싶다는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T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 우리 주인님께서 자꾸 죽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 유전자의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을 공격을 해서 병을 만드니까 의사들은 그건 알거든요. 자가 면역성 질병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T세포의, T세포의 변질에 있다를 알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왜 변질됐느냐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변질됐느냐라는 원인을 현대의학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현대의학은 뭐를 믿지 않느냐고 하면 어떤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믿지를 않으니까 설명 불가능이죠. 그래서 T세포가 변질된 원인이 뭡니까? 물으면 모든 의사들은 아직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유하려면 T세포를 정상화시켜야 돼. T세포 정상화시킨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도록 잘못 변질된 T세포 유전자가 옛날 정상대로 회복이 되면 낫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생기로만 가능해요. 예. 네. 그러나, 그 생기의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그 자가 면역병을 치료하는 약은 무슨 약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 때 T세포를 자꾸 죽이는 거야. 죽이니까 관절을 공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안 아픈 거예요. 예. 네. 그 면역 억제제라는 것은 이거는 계속 먹으면 아주 안 좋은 약이야.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암. 그렇죠. 그 이런 모순적 치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또 한편, 현대의학에서는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깊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T세포입니다. 그 T세포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들의 성질은 다른 세포들보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T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심리학을 psychology라 그러죠. 그렇죠? psychology. 그 다음에 면역학은 immunology입니다. immunology. 네. 이거 따로따로 놀아.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마음만 연구하는 거고, 면역학은 뭐예요? T세포만 연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심리학계에서도 연구를 더 깊이 하면 깊이 하고, 할수록. 또 면역학자들이 T세포를 더 깊이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심리학하고 마음하고 T세포가 어떻게 만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리, 면역, 이걸 합쳐서 심리 면역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psycho immunology. 이게 다 합쳐졌어. 그래서 면역학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심리학을 모르면 이거는 반쪽짜리 학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역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T세포라는 것은 꼭 뇌세포 같다. 혈관을 돌아다니는 뇌세포의 쪼가리들이라고 말할 만큼 이 뇌의 반응과 T세포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T세포가 너무나 확실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 쪽에서 T세포의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전혀 내성적이 아니면서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T세포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이 되냐 하면, 활발하고, 일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나서 맨날 칭찬만 막, 우리 회사에서 뭐예요? 미스키미 최고야. 그러면 그, 이제, 칭찬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계속 높은 사람들이, 미스키미,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자고 뭐예요? 다 됐어요, 국장님. 아, 미스킴 최고야. 이렇게 되니까 그 칭찬 중독이 돼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잠도 안 자고 뭐예요. 그렇게 맨날 일을 해제끼면 안에서 T세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님은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 사고 방식에 이 T세포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 자가면역성 질병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가면역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원인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아주 제가 아주 통쾌하게 정말 그 힘들었던 그 류마티스스 관절염이 난 어떤 환자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제 성당에 댕기는 여성이었는데 참 이쁘고 천사 같은 그 성당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여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너무너무 착하고 모든 집에서 다 그 이름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를 원했어. 근데 안젤라는 시집을 안 가. 왜 안 가냐 하면 같은 성당에 댕기는 아주 능력 있고 멋지고 그런 남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 남자도 안젤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총각도 장가를 못 가고 있고 안젤라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총각의 어머니가 악질로 유명해요. 아주 아주 거지게 널리 알려진 악질이야. 그래서 안젤라 엄마도 너는 그 집에 시집 갔다가는 너는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니까 자꾸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고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안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시집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바꿔놓자. 오, 시어머니를 바꿀 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안젤라 각오를 딱, 이야,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젤라의 꿈이 이루어진 거야. 도전을 하면 돼.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안젤라가 친정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각오했어. 그 시어머니를 내가 바꿔볼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 엄마도 이거 자꾸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고 걱정인데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잘 해드리면, 시어머니를 많이 사랑해드리면 바뀌지 않겠냐, 이게. 그래가지고, 엄마도 할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패백을 드린다고, 탁,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절을 탁 했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참, 여자들한테는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해야 돼. 그렇죠. 아니, 자기 친정 엄마한테 한 얘기 왜 끝까지 가냐 말이야. 여러분. 그 여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만 알아. 그런 거.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가요. 그래, 해필 끝까지 가버린 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이번 결혼 첫날부터 막, 응, 파탄이야. 이제 그래도 안젤라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내가 잘 해드려봐야지. 그 잘 해드릴수록 시어머니는 뭐요? 더, 응? 이게 악한 시어머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뭐 이제 못하겠거든. 이거 뭐 자긴 잘 해드린다고 할수록 뭐 또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잘 해드린다고 막 힘만 들고 막 결과는 하나도 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막 포기를 했어. 옛날만큼 결혼 초기만큼 잘해주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또 뭐예요?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2년 전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이 시어머니는 자가 면역 타입이 아니라 그냥 화끈 타입이니까 박스에서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이제 이 왼쪽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왼쪽 뇌에는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착하게 하는. 근데 이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발음을 못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누구 때문에 중풍 걸렸다? 며느리 때문에. 근데 안젤라는 또 어떻게 생각할게?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면역, 중풍에 걸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큰 벌을 내릴 것 같아. 예. 왜?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다시 기도를 하나님,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젤라가 다시 분발했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이제는. 왜? 옛날에 건강할 때는 뭐, 세수는 자기가 다 하고 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또 오줌까지 받아내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그리고 그 방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욕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욕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소리를 듣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수시로 밤에 깨우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아침에 죽을 끓여가지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먹여드리는데 죽이 조금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이렇게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때다 하고 그냥 꽉 물어버린 게 안젤라 손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순식간에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린 거야.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착한 안젤라는, 아하. 내가 시어머니 뺨따구까지 때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틀림없이 뭐요? 벌을 주겠다. 벌 주는 하나님. 그건 무슨적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다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99%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벌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얘기예요.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신 분이라. 비를 내리되 선한 자나 뭐요? 그래서 여러분 벌이란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이야. 그게 고통이야. 그래서 내가 뭐 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벌 받겠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앙. 그건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그런 분인가?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해서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네. 자, 그래서 안젤라도 이제 자기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의 벌을 내줄 거라. 그런데 이제 벌 받는다는 말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댕길 때, 이제 그때 벌 많이 받았어요. 조금만 떠들고 뭐 그러면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벌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벌 주는 것이 진짜로 이게 교육인가. 근데 그게 옳다고 우리는 다 뭐예요?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여러분, 성질이 나쁘면 죄를 많이 져요. 그 나쁜 성질을 고쳐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걸 알아야 돼. 벌을 주면 벌 받을까봐 하고 싶어도 안 할 뿐이야.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또 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그 스트레스야 그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져서 내가 병에 걸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안 해. 나쁜 짓 안 해. 그러면 야 교육이 잘 된 거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뭐예요? 병에 더 잘 걸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뭐냐? 사랑하는 길밖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맨날 내가 벌 줄까봐, 나쁜 짓만 하고 나면, 피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그게 올바른 삶이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안젤라는 아주 그 전형적으로, 예,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벌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벌 받을 때는요, 꼭 손바닥을 내고 손바닥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60명이야. 근데 저는 키가 제일 커가지고, 맨 마지막에 맞아요. 그런데 이 꼬마들은 딱 맞고 아 했다가 이제 아픈 게 지나가면. 그런데 저는 60대 맞는 거나 똑같더라고. 이 꼬마들 맞을 때마다 아 하고 저도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벌은 이왕 받으려면 어떻게 받겠다? 받고 싶다? 빨리 받고 치우지 뭐. 안젤라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관절염이 생겨서 벌 받고 싶어. 그러면 T세포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관절염에 걸려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좋은 점은 있어. 왜? 시어머니를 이제 못 돌봐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다 면역 억제제야. 부작용이 심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미국을 가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 그 집안이 돈이 많았어. 그래서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내가지고 미국을 데려갔어. 우리 목사님 그 전 부인은 재생불능성 비현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 T세포가 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골수를 자꾸 공격해서 그 적혈구, 백혈구, 주로 적혈구에 적었대, 그렇죠. 예. 그래서 적혈구를 생산했는데, 그거를 자꾸 공격해서 적혈구가 생산이 안 되니까, 자꾸 뭐, 빈혈이 오는 거예요. 그 수혈 받고 또 받고, 예. 그거는 T세포 자꾸 죽여봐야 뭐 해요? 죽이면 또 T세포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해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이제 안젤라가 미국에 와서 다 병원 돌아다 댕겨 보니까 다 같은 치료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그리고 남편 휴가도 한 달 휴가도 다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판에.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이상구 박사한테 가봐라. 그래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뭐, 뻔할 뻔짜야,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죠. 시집살이 하나. 시집살이한테. 시어머님, 어머님, 어떤 분이냐? 그 남편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악명이 높은 어머님이죠. 그럼 많이 고생했겠네요. 부인께서 그렇다고. 그래서 설명해주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인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부인하고 안젤라하고 제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병이 왜 걸렸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시집살이가 아주 힘드셨다며요. 그랬더니 이 안젤라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남편분이 그러시던데. 거기도 참 이상하네. 우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에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 욕했다가는 또 뭐예요? 또 더 큰 병 걸릴까 봐.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릴까 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은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돼요. 점점 더 위선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 위선자로서 살아가기 싫으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게 다 악령들이 나를 속이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자가 면역병을 설명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어렵게 되고, 곤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좀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되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희망을. 이게 생기를 받는 길인데,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 환자 너무 어렵습니다. 왜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딱 보니까 벌 받을까 봐 겁난 거예요. 좀 마음 놓고 있는 그대로를 마음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특히 의사와 환자가 아닌데. 그 지금 여러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바빠요? 소통 있어 없어? 네. 웃기는 거죠 소통은 여러분. 그러니 이게 치유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영감이 탁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경절을 탁 생각나게 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누가복음 6장 35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사람? 나쁜 짓 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뭐예요? 인자로십니다. 이게 탁 떠올라서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성경절이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절 좋아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요? 착한 사람이 될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며? 그러면 가서 악한, 나쁜 짓 하자.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내가 악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악하지 않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이제 이거를 안젤라 딱 보여줬습니다. 안젤라가 놀래가지고 어머, 제 얼굴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안젤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한 자는 벌 주고 다. 어머, 그러면서 한숨을 어떻게 한숨이 아니고 뭐예요? 안도의 한숨. 하나님은 나 같은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며느리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저를 쳐다봐.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더.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어제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니 접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 11명이 다 저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12번째 남은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아시겠죠? 가룟 유다.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1명이 물어서 아니라고 그랬고 자기 혼자 12번째 남았다면 그 예수를 파는 사람이 누구요? 자기란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시치미를 딱 대는 거예요. 딱 대고. 접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낸 납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 이 자식아.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볼태기를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시작할 때 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어떻게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몸으로 너희의 죽음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뭔데? 이 포도주 잔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흘려서 흘리고 죽을 피를 내가 대신 흘리니까 너희들은 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요. 그건 너희가 이거를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는데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 12명 모두 다 마시라. 너희가 뭐예요? 다. 왜 다라 그래야 될까? 예수님이 다라 안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 가룟 유다까지도. 너까지도 다 마시라. 제가 이거를 탁 보여주는 순간 드디어 안젤라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실컷 울다.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일인 줄도 몰랐죠. 실컷 울고 나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것까지 어떻게 결혼하게 돼?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빠도 가룟 유다 보다 더 나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용서의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은 권했습니다. 안젤라 씨, 가룟 유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용서의 피를 안젤라 씨 지금 마시기 바랍니다. 와! 유전자 교차상 교차상. 아, 시어머니 뺨 따고까지 때린 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응?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뭐요? 우리 어머니 그 눈물방울 한 방울. 안젤라는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뭐요? 예수님의 핏방울 한 방울에 막 유전자 켜진 거예요. 사랑이야. 그것이 생기야. 그때부터 왜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T세포가 안에서 뭐라 그러? 이 사람 이제 살라 그러네. 이제 관절을 공격해야 될 이유가 뭐요? 없네.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안젤라가 그 한 달 동안 그 미국입니다. 미국 위마라인데 그 21일 동안 있었어. 있으면서
완전히 회복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막 그 요즘은 뭐 CD 한 장, 뭐 DVD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막 이 카세트, 그 비디오 테이프, 네. 이런 거 강의 하나면 막 이런 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루에 뭐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그러니까 막 그게 막 한 50강이 넘으니까 막 이게 이민 가방에 그냥 그거를 사가지고 한국에 가져와서 가져오니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주 못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맨날 때린 거야, 이 간병인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하면, 내가 내 며느리 안젤라한테 그렇게 악하게 나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나쁜 간병인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벌 주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 할 짓이 아닌데,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한다고. 그런 희한한 기독교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난 하나님한테, 그래, 나는 이렇게 벌,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아야 싸지.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그냥, 어. 그런데, 안젤라가 탁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부터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안젤라가 확신이 든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뉴스타트에서 만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시어머니로 하여금 알게 하면 시어머니도 어떻게 날 수 있지. 뇌세포도 재생하거든요. 아시겠죠? 생기가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간병인 내 보내고, 간병인이 잘 해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고개만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뉴 스타트를 하고 나서 왔는데, 어머니도 저처럼 뉴 스타트 하시면, 나왔어요. 그리고 박사님 강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강의 들어주고, 그리고 안젤라가 건강시켜주고, 예? 현미밥 해서 먹이고, 운동 이렇게 시키고. 그 시어머니도 강의 들어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또 박사님이 자꾸 웃기니까, 웃는다고 또 이제 유전자 켜지고, 이 며느리가 자기가 간병인 내보내고 자기가 돌보겠다는 그 한말,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될게요? 유전자 팍 켜진 거야. 네. 그래서 고맙, 그래서 근데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강의 들으면서 건강식 하면서 이제 혼자서 누워서 이제 다리도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말도 돌아오고 예 네. 이제 일어서서 앉을 수도 있게 되고 나중엔 집행이 짚고 같이 며느리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도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안젤라의 맨 첫 번째 결혼할 때 도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도전하면 돼. 아시겠죠? 지금은 막막해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일단 내가 도전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도와줘서 반드시 이 어둠을 완전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해방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